내고 8강에 가장 먼저 안착을 했고요. 예. 이제 패자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브 대 원티드의 경기. 네이브와 원티드 두 팀 다 8강, 4강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예. 화요일 경기에서 조이와 프리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반드시 예,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원티드 같은 경우에 우승 경력까지 있는 상황이고 네이브도 뭐 12원이긴 하겠지만 4강 경력이 있고 두 팀 모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미 팬 그룹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한 팀밖에 떨어질 수 없는 현실은 뭐 이 팀들의 잘못이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확실히 얼마나 CCB가 또 상향 평준화 되었냐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클랜의 네임밸류로만 게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준비 많이 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렇습니다. 네, 실력 차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CCB가 됐습니다. 중계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는데 계속 시청자분들이 들이 웃는다. 아, 또 그분이 또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네요. 아까 매니저도 드렸고 배풍선도 아까 100개 쏘셨는데 홀스치 라이드를 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중간에 웃으려고 보여드렸던 킬러도를 현실로 네, 장롱 면허라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롱 면허 때문에 더 가능하죠. 밟으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오셨군요. 네. 아, 어제 CCB의 예, 팬들이 네. 한쪽으로 확 기우는 듯한 예, 뭐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최고겠죠. 그렇죠. 서로에게 뭐 도움이 된다면 더 네. 좋은 예, 더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빗돌이 자꾸만 문제는 빗돌이라서요. 예, 아 저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네이브 대 원티드 아직까지 셀렉카드를 결정을 못했네요. 1경기 끝나고 예. 저희들이 바로 선수들을 이제 반응 테스트를 하고 선수들을 바로 이제 셀렉카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시키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네. 예. 선수들이 일단은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으로 둥글게 좀 잡아두고 선수들에게 전달은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회다 보니까 일일이 컨트롤하는 부분은 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씩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이브 대 원티드 물러설 곳이 없는 외너무다리 진검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과연 어떤 클랜이 5경기로 갈 수 있을지 어떤 클랜이 정말 눈물을 먹고 떨어져야 할지 탈락을 해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이브 대 원티드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16강 A조 오늘의 두 번째 경기 A조 4경기입니다. 패자조 경기 네이브 대 원티드. 자 먼저 원티드 진영 보시겠습니다. 고 원티드 윤병식 선수의 랜덤 아가멤논. 포원티드는 어제 어제 페르다에 이어서 오늘은 탈론이네요. 계속해서 테러 영웅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원티드의 탈론 랜덤 탈론. 짜보 원티드 리바이스 원티드 먼저 나오고 짜보 원티드의 자이로스. 이건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짜보 자이로스는 리바이스 원티드 김성수 선수의 나이샤. 그리고 최근 사라 원티드 멜시드. 그리고 뭐 지금 화제에 집중해 있는 윤댕님이 나는 짜보의 팬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또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짧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엣지 선수 이현우
엣지미네이브 이현우, 랜덤 래퍼드 좋습니다. 두 선수 래퍼드 셀렉으로도 즐겨하는 선수고요. 자, 러브 선수, 주동현 선수, 레이든 래퍼드 레이든 쌍 윈드의 조합. 연문 바구 바, 아, 카이 아, 연문 여기 잘못 나왔군요. 네. 저희 카이저 선수가 실바나스. 그렇죠. 갑자기 네이브인데 연문 다크프리 레이 이상하게 실력을 해줬네요. 정영진 그리고 크마미 네이브 디바스. 그리고 스네이크 아이디랑 딱 어울리는 멀머던이 나왔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조합은 뭐 서로 누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나쁘진 않습니다. 나이자 포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래퍼드 레이든의 이 암살 능력을 얼마나 잘 센티널 원티드가 봉쇄를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상 나이샤라는 영웅이기 때문에 지금은 디바이스 선수의 어깨가 좀 굉장히 무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시드 원탑.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저는 아가멤논 랜덤으로 나온 김에 또 최근 정말 뚫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스콜지어 유저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하늘의 분노와 정화의 눈 콤보, 이거를 어떻게 또 잘 극복을 할지도 관건이고, 일단은 조합 구성 면에서 피해 결계가 있는 래퍼드와 어둠의 감옥 있는 니바스 둘 다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네이브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역시 수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멜시드와 이 아가멤논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이 둘이 집을 지킨다. 뚫는 것은 궁극이 있을 동안에는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한방 궁극을 좀 엇갈리게 만들거나 상대의 어떤 리듬 자체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피해 결계와 감옥, 이 두 가지 스킬의 활용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수비에도 정말 좋지만 사실은 그만큼 공격에 썼을 때도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배럭 위에 정화의 눈과 하늘의 분노가 시전이 돼 있으면 배럭을 수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공격 수비를 할 때 네이브 입장에서는 좀 원티드가 올라오지 못하게 그 앞선에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기습 못 받나 레이든. 네, 아이스버그가 쿨다운 화력이 파괴 장갑이 있었군요. 용현 선수 러브원티드 레이든 일단은 기습에 당했습니다. 아이스버그 쿨타임이었기 때문에 잡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꾸로 보면 아이스버그가 쿨타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든 입장에서는 좀 방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리바이스 원티드 김성수 선수의 나이샤. 자, 근데 멀머돈이 레벨업이 너무 잘 됐죠? 멀머돈 5레벨 지금 넘겼습니다. 기다렸다가 어? 봤을 텐데? 포탈 없는 나이샤를 버리고 사이클론. 아, 좋아요. 판단 괜찮네요. 자, 이렇게 되면 눈앞에 나이샤를 놓치게 되네요. 네이브 어차피 뭐 석화하고 기습한다 하더라도 나이샤 탈론의 화력이 지금 엄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간 선택 원티도 좋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브 정말 준비 많이 해서 이번 시즌 들어왔고 아샤가 기대하고 있을 뿐이고 리바스 크마 선수. 뭐 원티드도 홈페이지 지금 계정이 계정비를 안 내서 끊기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이스버그 기습 래퍼드 잡히네요. 엣지 선수의 래퍼드. 네, 이건 전혀 예측을 못했죠. 지금 원티드 예측하지 못하는 습격이 계속해서 주요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또 요즘에 스콜지의 또 화제 중심이 또 실바나스죠. 그렇죠. 실바나스 너무 강하다. 사정거리가 한층 더 길다는 장점을 살린 후반 플레이. 자, 정화의 눈을 포탈을 태우고 있다는 건데 너무 과감했죠 이거는. 이거는 정화를 하려면 제대로 된 대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부분에 정화의 눈을 깔아버려서 네. 정화할 게 없어요. 전설의 고수라고 많은 지인들이 참가 신청서에 축혀 세웠던 사라 원티드 선수. 어제부터 부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전을 면치 못하는 건 뭐죠? 고전과 부진을 합친 건가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부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조어 탄생하네요. 왜 말해놓고 어색한 건 못 느꼈죠? 저는 확 느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배사님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야, 인댕님이 보고 계시는데 창피하네요. 아니요, 지금 카오스하고 계셔요. 다 확인했습니다. 자, 레이든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나이샤가 여기저기 좀 잘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체력 관리 미리미리 잘해야 돼요. 디바스 일단은 뭐 영웅킬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정화의 눈 때문에 타우링한 타이밍 끊겼다는 거 이거는 또 의미하는 게 있고요. 폭설 이건 오히려 레이든 노리는 폭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역시나 아 레이든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러브 선수 실수죠. 방금 폭설은 타워링을 노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체력 없는 레이든이 막으러 왔을 때 그 레이든을 노리고자 하는 유도 폭설이었는데 완전히 러브 선수가 이건 낚였네요. 자 그러나 러브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과 타워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타이밍 맞게 좀 안티를 잘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치즈를 활용해서 살기만 했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타워가 정리되는 걸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경 썼는 선택이긴 했네요. 라브 선수 오늘 좀 운이 따르네요. 그러게요. 딱히 견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고 계셔서 실바나스는 잘 성장하고 있고 레이든 원티도 어제와 달리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유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짜임새가 있네요. 네. 확 다른 느낌이 듭니다. 래퍼도 1대1 안 되죠? 이건 2대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치즈 포탈 태워 보낸다 성공합니다. 제 보석이 없었기 때문에 제 타이밍에 디스펠 못 날려준 게 컸네요. 자 레이든 체력 관리 좀 잘 좀 해야 돼요. 레이든 지금도 체력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이로스가 뭐 크립을 간 것도 아니고 라인에서 그것도 영웅킬 몇 차례 성공하면서 아이템 레벨 모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 원티도 좀 움직임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6시 있던 아가멤논이 어느새 또 와가지고 타이밍 봐서 하늘의 분노로 타워링 방어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멀머던 위험하죠? 그렇죠. 감옥! 용계빗! 이런 용계빗은 좀 아쉽네요. 조금 더 어차피 자이로스 사이클론이라면 아껴도 됐었는데 좀 성급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타워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다는 거 이걸 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양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밀고 지켜야 됩니다. 탈론 구동원 타워링 실바나스가 막으러 오죠. 이거 실바나스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6시 볼까요? 실바나스 궁극 사용해서 막아냈네요. 레벨 실바나스 다시 볼까요? 아 궁극을 사용을 했군요. 예. 웰시드 10레벨 이제 자이로스 폭설 쿨타임이 슬슬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자 정화의 눈으로 오는 건가요? 어느 방향 하나 타워링을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궁극이라기보다는 성장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웰시드는 위쪽 12시 배럭이 밀렸기 때문에 디바스에 의해서 위쪽 타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이로스는 자 네이버 원티드 폭설 쓰면서 이거 막으로 보나요? 못 가죠. 12시 타워는 밀었고 이렇게 되면 6시 타워를
원티드는 지켜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지금 원티드의 어떤 미니맵상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막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자이로스의 저 강한 마법 데미지 초중반까지는 정말 위력적이에요. 그쵸? 호주 청인가요? 그렇겠죠. 리바이스 원티드 나이샤 김성수 선수입니다. 와, 영킬이 지금 전혀 없군요. 네이브는 일단 레이든 레퍼드라는 강력한 암살 캐릭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영웅상에서 초반 암살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곧 성공해야지 기본적인 어떤 영웅의 능력을 수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는 네이브가 지금 썩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마우스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예. 마우스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자, 보시면 뭐 아이템의 사용 숫자가 실력하고는 뭐 비례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네이브 클랜의 선수들도 아이템 사용 숫자를 보시면 아마추어 실바나스는 9 비정상적으로 안 썼네요. 예, 카이저 선수의 9는 눈에 띄네요. 일단은 뭐 라인 지키면서 물약 정도만 종종 먹어주면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이템은 특별히 뭐 많이 쓸 이유는 없겠죠. 자 됐습니다. 다시 경기는 속행이 됩니다. 그대로 쭉 가겠다는 건가요? 아, 레이든이 어디선가 또 잡혔네요. 아, 나이샤의 또 석화에 정화인은 그냥 써버리네요. 정화인은 썼는데 근데 절망의 성광을 쓰나요? 아, 그냥 빠졌으면 되는데 절망의 성광을 섣불리 써버리는 바람에 아, 이 정화인은 끝나는 타이밍에 아가멤돈 와서 뒤에는 하늘의 분노, 하늘의 분노 앞에 석화 들어가면 죽어요. 비해결계 용기의 빛 니바나스. 자, 니바스 쫓아갑니다. 니바스 쫓아갑니다. 자, 이런 용기의 빛은 좀 아쉽죠.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용기의 빛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석화 쿨타임 혹은 아이스버그 쿨타임과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르타 탈론 혼자서 타워 정리하고 있고 네. 원티드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뭐 궁극의 영웅 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네이브가 원하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 실패하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시드 포털 없는데요. 자, 실바나스의 위력이 아, 부자랩니다. 아파요.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 니바스의 감옥에 이은 이 공격의 연계로 영웅킬이 이루어져야 되는 조합이에요. 멀마던. 자, 레이든 위험해요. 레이든 멀마던. 레이든 일단은 석화 쿨타임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오, 환영수는 좀 아니죠. 포털 타야 됩니다. 아, 레이든 자이로스 환영술. 아, 뒤쪽에 래퍼도 온 거 보고 바로 포털 타네요. 결국 뭐 6시 수표정렬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원티드가 궁극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불리한 건 아닙니다. 자, 계속 타락 데미지 누적시키고 있고 죽음의 손길 나이샤가 올 수 있는 경로에는 악마 통해서 꼼꼼하게 정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락 한 번만 더 들어가도 밀어낼 것 같은데요. 석화 들어갔지만 감옥이 좋았고요. 이런 위험하죠? 실바나스 사정거리가 깁니다. 자이로스 뛰어보지만 포탈로스 나이샤 포탈 없나요? 포탈 아. 자이로스는 포탈 없어요. 자이로스 포탈로스 잡아냅니다. 그렇죠. 네이브도 힘내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레이든 기습 좋아요. 타락과 죽음의 손길 조금만 더 쓰면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스페정령
자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주면 오히려 고맙죠. 달아간 데 맞았고. 자 근데 메시드가 와서 붙으면 스킬 한 방인데 이걸 마무리 못하나요 설마? 멀마돈! 크로스 스프링클! 아! 힘 잘 받아! 자기가 이래 자기가 막는! 대인배 멀마돈! 자 메시드 도망갑니다 포탈! 스네이크 선수! 자 이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용기의 배까지 쓰면서 지킵니다! 자 그럼 시간 끌수 있죠. 타락 흡수는 실패했지만 스페셜의 체력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거 막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타락 마무리되네요.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동안에 탈론이 따로 움직이면서 레벨을 올렸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탈론이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탈론이 뭐 지금 건물을 밀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탈론이 래퍼드 레이든 있는 상황에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화! 아, 하늘의 분노 들어갔죠? 실바나스는 안 들어가요? 아 하지만 아, 전사 실바나스 전사합니다. 오 포털 없습니다. 레이드 포털 없습니다. 물안개 슬로 이거 잡히겠네요. 레이든 전사 아 힘들게 감옥 드롭 갖고 포탈 없는 자이로스. 자이로스 이거는 폭설이라도 쓸기세서 치즈 먹고 치즈는 먹었습니다만 아 마침 또 감옥이 뚫렸네요. 아 포탈을 탑니다. 래퍼드가 오히려 이제 아디바스 석화 뒤로 쭉 빠지고요. 탈론이 코끼리 보조 보내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러면서 탈론은 위쪽 갑니다. 이거 네이버 예측 못했죠? 이건 밀리겠는데요. 바로 수비할 수 있을까요? 늦었죠. 이미 늦었죠. 이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원티드의 탈론 캐러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자 언덕 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요. 저 고문고문 잡혀도 전혀 손해가 아닌 상황이고요. 탈론 10레벨. 레퍼드 레이든 레벨 한번 체크해 볼까요? 10레벨을 못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9레벨 그렇죠 9레벨 레이든, 레이든 뭐 한 7, 8레벨 바로 옆에 있죠 레이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9레벨 더 딱 찍었네요. 탈론이 오히려 레퍼드 레이든보다 레벨이 높은 상황. 네이브 입장에서는 레퍼드와 레이든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지만 승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11레벨 자이로스 그러니까 자이로스 폭설 2레벨 빨리 찍게 되는 날에는 배럭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탈론과 함께 오 왜 뒤돌아봤나요 스네이크? 자 니바스가 보조해줘야죠. 그렇죠 멸망의 섬광 환영술 환영술 아프네요. 아 근데 멀마던 피해 결계 멀마던 환영술 아 용기빈 늦었어요. 이번에는 환영술로 오 자이로스도 내려와서 전사. 아 용계빛 효과를 받기 전에 아, 아 그렇군요. 용계빛 효과를 받으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자이로스 전에... 사이클론 보적이 풀린 뒤에 그 받기 직전에 프로세스 스프링클의 데미지를 받으면서 전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용계빛을 썼을 때 사이클론 상태였다는 뜻이었나요? 그렇죠 이미 뭐 자이로스는 사이클론 올라갔다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좋습니다. 리바이스 원티드가 형입니다. 중요한 거죠. 일단 실바나스가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거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화력은 실바나스가 거의 담당한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하늘 분노 쓰고 디스펠 도망갈 수 있느냐 석화 슬로우 석화 하늘 분노 범위 벗어났죠 이제 자 빠지는 성공했어요. 자 하늘의 분노 꺼내들어 오! 아~ 스페 정령까지 마무리했으면 이거는 이득 많이 본 거죠. 야 네이브도 만만치 않아요. 자 결국은 탈론의 변수 탈론에게 그렇죠. 계속해서 포인트를 내주고 있다는 점 이러는 동안에 탈론은 완벽하게 노마크라는 거. 자 도망가야죠. 포탈 있습니다. 포탈 태워야 돼요. 이건 무조건 포탈이죠. 포탈 자 이렇게 되면 포탈이 없는 탈론을 집요하게 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쉽네요. 화력이 부족하죠.
이건 포탈. 자 레이든이 포탈 아끼면 순식간에 죽어요. 어 위험했어요. 포탈 아낄 상황이 절대 아니었죠. 괜히 이거는 치즈를 날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바나스라도 백업으로 왔다면 모를까. 네. 레이든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자 실바나스 보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14레벨 바벨시드 레벨 은근히 잘 올리고 있네요. 사라원티드 박동이 돌아온 전설. 돌아온 전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지인들이 만들어준 전설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국노라고 불리면서 이번에는 노노, 지난 시즌 해해 등 올스타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맹활약해주고 있는 뭐 이기성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키웠다 라고 지인들이 증언해주는 사라원티드. 현재 원티드 칩튼 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퍼거슨 감독이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자이로스 11레벨 홈페이지 계정 문제나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메일이 제 걸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자 이거 아 이거는 배럼 날아갔네요. 복설 배럼 날아갔네요. 이거는 이렇게 테러를 좀 너무 허무하게 당하는 감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은 원티드 입장에서도 허무할 정도로 네이브는 쉽게 밀어내야겠죠. 그렇죠. 프리가 원티드를 잡아냈을 때 아키로의 앞하늘의 앞정화 뒤분노 순식간에 전설 레이든 멀머덤까지 순식간에. 아 이게 수비에서의 가장 무섭다는 정화의 눈과 하늘의 분노 콤보입니다. 앞정화 뒤는 어, 자 하늘의 분이 안 썼죠? 이제 썼습니다. 아 호텔 사격 멋지게 포탈 지금 썼죠? 하늘의 분은 안 쓰고 예. 아 이거 잡히네요. 화력이 아이스버그까지 오면은 아, 그렇죠. 자 프리클랜이 원티드를 잡아냈을 경우에 아키로의 그 막강 수비 예. 철벽 수비가 가장 큰 몫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탈론에게 테러로 좀 포인트를 너무 쉽게 내주는 감이 있어요. 네이브 네이브 입장에서는 지금은 특히나 그 피해결계에 있는 래퍼드 그리고 환영술이 있는 레이든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궁극을 소진해서 어떤 한타 교전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타이밍에는 한 명의 영웅은 반드시 계속해서 탈론을 마크하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이로스 11레벨 자이로스도 폭설 쓰면서 배럿까지 깔끔하게 밀어낸 상황. 네. 자 메시드가 혼자서 타워 밀어냅니다. 이거 수비해야죠. 이거 방해 없으면 너무도 손쉽게 밀 수가 있죠. 자, 거길 또 막으러 가자니 탈론이 센터 지옥의 악령 노릴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고요. 지금 스콜즈의 정말 약점은 정찰력의 부재. 정찰이 안됩니다. 위험한 건 레이든이에요. 위험한 건 자료스 아니라 레이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빠지네요 포탈. 포탈. 자 아, 일단 자이로스 잡아냈고요. 욕심냈네요 포탈이 있었는데. 자 우리 기생충 아 이거 타워 너무 허무하게 밀리죠. 일단은 더 욕심을 냈다가는 잡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거지 원티드 영웅들 살짝 뒤로 빠지네요. 15 타워 6시 타워 남아 있죠 아직. 아직 남아 있지만 소환물 마무리. 자 이렇게 포인트를 너무 쉽게 좀 내주는 감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포탈 타야 되겠는데요. 프로토스프링크까지 그냥 포탈 이러면 너무 허무했죠. 이거는 프로토스프링크 그냥 쓰지 않고 실바나스 화력으로 포탈 때울 생각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지금은 한타 교전에서 희망은 실바나스의 존재예요. 그렇죠. 멀머더니 어쨌든 시선 잘 끌어주고 맷집 역할도 잘 해주고 실바나스의 화력은 정상적인 교전에서는 사실상 발휘될 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더 중요한 키는 니바스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바스의 감옥이 어떻게든 상대 궁극 하나라도 먼저 뽑아 내게 만들어야 돼요. 앞정화 뒤는
일단 뒤룸부터 아 이거 피해결계 쓰고 다 도망가야 돼요. 문제는 추격 계속하는데 이미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죠. 영웅들 전체 체력 보십시오. 전멸 실바나스 전사. 리버스 포탈 없네요. 청아디는 답이 없네요. 아 그동안의 가운데 마무리까지. 자 이거 레이든이 어떻게든 잘 막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수호신까지 왔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탈론은 12레벨 탈론 레벨 너무 잘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포탈이 다시 찼어요. 포탈 한번 태워보내고 탈론을 너무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저런 좀 원티드의 뻔한 방어 패턴 앞에서 메시드가 정화해놓은 뒤쪽에서 아가면 눈이 하늘의 분노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또 너무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죠. 정찰할 수 있는 소환물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서 아가멘너의 동선 미리 체크해서 감옥만 잘 써준다면은 저런 뻔한 방어 패턴은 의외로 또 굉장히 쉽게 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화의 눈과 하늘의 분노. 자 엄정화의 분노네요. 무서워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하나 무섭죠. 자 일단 저장을 합니다. 일단 영웅킬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나네요. 건물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킬 원티드 5킬 스콜지 그 5킬 또 멀머던 래퍼드 2킬 3킬씩 한 거. 나머지 영웅들은 영웅킬을 전무합니다. 레이드 레이든 초반에 잡혀서 영웅 레벨업에서 조금 꼬이면서 지금 아이템도 좋지가 않고 레이든이 지금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맷집이 그렇죠. 예, 약한 레이든이 그렇다고 레이든이라는 영웅이 체력 아이템 넣으면 그 순간부터 레이든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거죠. 초반에 부진 때문에 버프 받은 나이자 한때 센티널 최강의 크리 조합이라고 불렸던 나이샤 탈론 나탈 조합이죠. 위쪽 완전히 뚫렸기 때문에 정찰 전혀 안 되고요. 지옥의 향력 다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낫 코끼리 4마리씩 보내서 수호신만 늘어줘도 됩니다. 자 이번 교전도 네이버가 쉽게 이길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요. 자 그러나 실바나스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야죠. 수호신 놀이죠. 아. 레이든 너무 멀리 나갔죠. 방어해야 되는데 자 부정 수호신 레이든 도착하면 잡혔겠는데요. 자 잡혔죠. 아. 이거는 실수죠. 레이든 방어를 해서 남아있는 거라면 수호신 염대도 써야 되는데 자 엄정화의 분노 분노까지 나지 않네요. 아 아 그냥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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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만 할 뿐 정화가 분노하진 않았어요. 예 실바나스도 포탈. 아 네이버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요. 어 수호신도 잡히고 탈론은 13레벨 탈론을 너무 놔뒀죠. 아, 그렇죠. 레퍼드 레이든이 탈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탈론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탈론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탈론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레이든과 래퍼드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플레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4대4 싸움에서 스콜지가 비등한 싸움을 펼쳐야 되는 건데 초반에 어떤 그 밀린 것 때문에 4대4 싸움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5대4 싸움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탈론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였죠. 래퍼드 탈론보다 지금 레벨이 낮죠. 실바나스도 이제는 14레벨 실바나스 레벨업 속도 뚝 떨어져 있고요. 실바나스와 탈론이 레벨이 비슷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한 명이 탈론을 전단마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탈론의 솔로 테러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고요. 이제는 앞정화 뒤눈이 아니라 앞정화눈 앞하늘의 분노로 배럭 대놓고 민다고 봐야죠. 아 오른쪽 배럭은 또 체력을 언제 저렇게 빼놨나요 탈론이.
감옥 좋아요. 하지만 탈로네에서 끊기네요. 하늘의 분노. 레이드 위험합니다. 포탈 실바나스 포탈 왔어요. 아이스버그. 아, 오, 살아가는데 성공. 하지만 수호신도 없겠다. 원티드 이거 다 밀어내죠. 아, 어렵네요. 네이브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이번 8차 시즌 들어온 건데 네이브만의 힘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원티드는 어제 경기와는 또 너무 다른 짜임새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예선전에서 보여준 그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디바이스 원티드의 몸개그 호텔 부족 다 있었죠. 사이클론 이거는 약간 무리해서 싸운다는 감도 들고요. 피해 결계 있나요? 만화가 없군요 레퍼드가. 실바나스의 화력은 역시 아직 강력하긴 강력합니다. 오 레이드 타락 크리티컬 아파요. 자 이거 떴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요. 치즈 오 살았어요 아직. 아 이걸로 치면 큰일 나죠. 이거 사이클론 이제는 쿨타임 되기 때문에 실바나스 뛰고 도망가면 살 수 있죠. 아 이걸로 지나요 실바나스. 아 그동안에 또 봉어치드 다 배럭 다 밀어버렸습니다. 아 레퍼드가 오히려 전사. 네이버 너무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잔실수가 너무 많아요. 레시드는 포탈 그 와중에 배럭 다 정리하는 퐁원티드. 자이로스는 포탈? 유재원. 자이로스는 어디 갔나요? 자이로스? 스콜지 뭔지는 있죠? 아하하 체력 회복 다 했어요. 자 이거? 경기 끝내겠다. 아니라 여기서 경기 끝나면 했는데요? 자 조금만 있으면 지금 쿨타임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폭설 쿨타임이. 예 레이든도 위험합니다. 레이든 위험합니다. 스코지 형들 부랴부랴 방어 오네요. 네이브 이거 그냥 제자리에 멈췄죠. 자 뒤에서 분노 옵니다. 분노 옵니다. 눈! 아 용개비 드렸어요. 정화이눈 정화이눈 니바스 물한개 슬로우 지옥이죠. 자 레이든 얼마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아직까지도 거미왕의 팔찌를 가지고 있다. 예 마법방어의 갑옷 먼저 간 거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상대의 마법 데미지를 버틸 재간이 없죠. 웰시드 17레벨 나이샤 이거 잡고 14레벨 됩니다. 같이 잡는다면 같이 잡는다는 얘기 좀 달라지고요. 영웅 킬에서 너무 밀렸고 탈론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예, 레벨 14 탈론 멀모던보다도 레벨이 높고 이거는 탈론 소환물 다 끌고 가는 한 타이밍에는 영웅 하나 방어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북이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운도 왔다는 네이버 수호신 뒤분노 나왔네요. 피해결계 피해결계 쓰고 아가멘돈 그나마 못 잡나 포탈 없는 아가멘돈인데요. 아가멘돈 잡네요. 전사 하지만 아가멘돈 잡느라 힘 다 뺐죠. 저주탑 하나 밀리고요. 막기 위해서 포탈 폭설이 마무리네요. 폭설이 카운터예요. 폭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레퍼드 멜시드 오 멜시드 고의 나무에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거북이까지 레퍼드 접근하다가 체력 반 레이든도 라이샤 평타에 밀려요. 자 환영술까지 쓰면서 막아 복원이 있습니다만 역부전전 레퍼드 전사
실바나스 후퇴 사격! 최고! 아, 잘했다! 분명히 뒤돌아봐서 쓰는 거였는데! 아, 어디로 쓰나요? 아. 멜시드의 포만으로 쏘?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티드가 데이브를 꺾고 마지막 경기로 가네요. 아, 네이브는 너무 아쉽다. 네. 네이브만의 어떤 힘, 예선전에서 보여준 네이브 클랜의 강력함은 예선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을 텐데 이번 8차 시즌 네이브가 뭔가 일을 내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6강 본선에서 네이브 힘을 전혀 써보지 못하고 네. 너무 아쉬운 아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반면에 원티드는 어제 경기 화요일 경기와는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깔끔한 테러면 테러, 한타면 한타, 방어면 방어 깔끔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역시 이번 경기에서는 이 정화의 분노 네. 정화의 분노를 뚫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화의 분노를 어떻게 뚫냐 그건 나도 몰라.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야, 말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티드. 아, 원티드 이겨서 승자 인터뷰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16인데 지금 15위로 레버죠, 레버. 아, 16인 줄 알았는데 15위로 아. 레버했다. 네, 14위 하려고요. 이번에 이거 14위네. 야. 자, 네이브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이제 프리클랜과 다시 리벤지 매치가 성립이 됐네요. 예. 어제 화요일 경기 가장 큰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화요일을 잘 못 써가지고 잘 아시네요. 전설의 고수 사라원티드님의 파워 메테오. 아 그냥 왜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는지. 제 일명 땅팜이 좀 많이 나왔죠? 거의 네, 다였죠. 맞춘 거는 그나마 세티어가 흡수하고. 그만 말하시고. 자, 프리클랜. 자, 일단 뭐 네이버와의 경기에서 퐁원티드의 탈론 맹활약. 안 막으면 누구보다 건물 잘 미는 퐁원티드.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퐁원티드 선수가 예전에 저한테 이야기해준 게 있는데 카오스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워낙 이제 다섯 명 각자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어떤 그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크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이 러시를 왔다가 러시를 왔다고 자기 혼자 포털 타고 방어를 하러 가는 이런 움직임 잘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퐁원티드 선수가 건물 혼자 다 밀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짜증나게 자기 막으려고 포탈을 타고 온다. 그래서 커스가 재미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또 퐁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혼자 뭐 다 정리를 하셨네요. 탈론으로 말씀하세요. 퐁님 상대가 안 막아서 참 쉽게 밀었죠. 옛날 생각 좀 나셨겠어요. 요즘 퐁이 형 그때도 막 배럭에서 대기하면 알아서 죽어요 그냥. 자 이제 프리와의 경기 일단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종족 선택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떤 종족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티드는 언데드 해야죠. 언데드 해야죠. 스컬지를 한다. 네, 저 나이만 두 게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만약에 네.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저희가 이겼어요. 아 이겼나 이미? 아 이미 이겼네. 네. 이러면 재미없어지는데요. 네. 자 그리고 박영준 선수가 네. 원티드 화이팅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또 박지구 선수를 제외하고 뭐 이기성 선수도 있고 원티드 배신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럽네요. 방금 짜부 선수죠? 예, 한때 정에 끌려서 지금 그놈의 정이 먹일래? 네, 씁쓸해요. 자, 아무도 옆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더 참 씁쓸하네요. 자, 그러나 지금 멤버도 사실은 뭐 만만한 멤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연습량은 어떤가요? 지금 멤버들과의 연습량. 뭐 남들보다
떨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들만큼은 하는 것 같다. 네,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저 난 8위까지는 지금 14위인데 15위에서 8위까지는 어떻게 조금만 더 연습 많이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프리클랜 상대로 자신 있습니까? 14위 상대로 자신 있죠. 절대 안 질 거예요, 프리한테. 프리한테는 안 질 거다. 프리한테는 절대 지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프리클랜과의 마지막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강 진출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을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티드 클랜의 승자 인터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프리클랜과 원티드 클랜의 A조 마지막 경기,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8강에 진출할 수 있어요. 프리클랜 네. 입장에서는 센티널을 해야, 또다시 센티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경기 조이아의 경기에서 카드를 아낀 것이 예, 과연 그러나 먹힐지? 그러나 이레아를 혹시나 언퓨첸을 들고 나오려고 해서 다른 조합을 했는데 이레아가 클릭 미스로 나왔다면 그렇죠. 언퓨첸 조합이 성립이 안 되고 조금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프리 입장에서는 조합을 사용했고 뭐 이레아 사용한 부분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센티날 실질적으로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나이샤를 필두로 한 조합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프리는 선택의 폭이 넓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은 양팀 모두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 프리 대